영화 내부자들이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얼어붙었던 영화계의 훈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이경영 씨등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한 작품인데요. 본격적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어서 당분간 흥행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해럴드팝 김은주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봉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200만 관객을 넘어섰어요. 내부자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 달 개봉한 영화 중 이제 한국 영화 검은 사제들과 비교해도 거의 한 6만 명 이상 앞지르는 그런 흥행 기록입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어제 화요일인 24일 누적 관객 수 20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내부자들의 어떤 흥행 기운은 개봉 전 예매 순위에서 이미 예고됐죠. 전 예매 사이트 1위를 휩쓰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심상치 않은 인기 신호를 켰습니다. 지난 19일 개봉한 이후 박스 오피스 1위를 단한 번도 내주지 않으며 최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500만 돌파를 목전해뒀던 김윤석, 강동원 주연의 한국 영화 검은 사제들도 내부자들의 역습에 인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내부자들은 유력한 대권 후보 장필우 의원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 살인청부도 서슴지 않는 어떤 부패한 권력들과 사회정의 실현에 목숨을 건 족보 없는 검사 우장훈, 권력자들의 희생양이 된정 많은 보스 안상구의 치열한 대결을 다룬 영화입니다. 긴밀하게 얽힌 사건들, 매끄럽게 빨려 들어가는 전개, 여기에 묵직한 한 방이 주는 통쾌함까지 130분이라는 약간 긴 러닝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데요. 2015년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할 흥행 대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 내부자들이 일명 이제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넘어섰다는 점, 굉장히 눈길을 끌죠. 그렇죠. 청소년 관람 불가는 어떤 연령이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어떤 12세 관람가나 뭐 15세 관람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불리한데요. 그럼에도 일주일도 안돼 200만 관객을 불러모았다는 것은 대단한 기록입니다. 개봉 첫날인 19일에만 34만 명을 스크린으로 인도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426만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흥행 성적 2위에 오른 한국 영화 국제시장이 개봉 첫날 세운 21만 기록보다 무려 13만 명을 앞지릅니다. 게다가 국제시장의 12세 관람가라는 점에서 연령 제한이 있는 내부자들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연일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흥행 영화들이 세운 기록들을 전부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 612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냈던 외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개봉 첫날 기록보다 무려 4배 이상 성적이 좋고요. 개봉 3일 만에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 최단 기간 100만 돌파 기록을 세웠고, 지난 2008년 개봉 첫주 누적 관객 수 160만 명을 돌파했던 한국 영화 쌍화점도 뛰어넘었습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 47만 명으로 일일 최다 관객 수를 동원했던 한국 영화 타짜 신의 손 성적보다도 2만 명 가까이 앞서며 기록을 갱신했고요. 이거 뭐 연일 기록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이제 내부자들의 이제 촬영 장면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자들 이렇게나 이제 신기록들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인기 비결이 궁금해요. 네, 내부자들의 인기 비결 하면 딱두 가지를 크게 먼저 들수 있는데요. 예. 탄탄한 대본과 배우들의 호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끼, 미생 등을 통해 섬세한 필력과 촘촘한 전개를 자랑했던 윤태호 만화가의 동명 웹툰을 각색한 건데요. 웅인호 감독이 웹툰의 어떤 맛깔나는 스토리텔링을 빈틈없는 구조를 가진 대본으로 각색했습니다. 연기 내공을 자랑하는 배우들의 어떤 입과 손을 거치니 하나하나 살아있는 캐릭터로 완성된 거죠. 윤태호 만화가가 신문을 통해 연재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영화 내부자들은 웅인호 감독의 어떤 영화적 상상력이 통했다고 볼수 있고요. 배우 조승우가 연기한 족보 없는 검사이자 정의를 싫어하는 우장훈이란 인물은 우민호 감독의 창조해낸 인물입니다. 우장훈의 투입으로 이야기가 풍성해졌고 사건이 유기적으로 얽히면서 영화가 좀더 박진감 넘치게 그려질 수 있었죠. 무엇보다 내부자들이 가진 거대한 힘중 하나는 현실에서 일어났음직한 사건들의 나열로 공감대를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욕설, 폭력, 선정성이 난무하는 작적인 장면들이 곳곳에 배치됐는데 이것들은 현실감을 주기 위한 설정들인 거죠. 이 과정에서 정치계부터
언론계까지 자신 뭐 이득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어떤 기득권의 타락한 현주소가 사실적으로 묘사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자 상대적 약자가 된 조폭 안상구와 검사 우장훈이 서로의 내부자들로 만나면서 이들에게 대항합니다. 약자가 강자의 어떤 뒤통수를 이렇게 치는 과정에서 완성된 어떤 통쾌한 복수극이 짜릿함을 주는데요.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거대한 음모와 기득권이 부당하게 취한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과정은 관객에게 어떤 대리만족과 쾌감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병헌 씨, 조승우 씨, 뭐 두 분 다 연기로 네.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입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함께 작품을 하게 됐는데 영화 속에서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병헌 연기 경력이 24년이 넘고 조승우 씨도 16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스크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스타라는 점에서 내부자들이 첫 만남이 좀 의아할 정도인데요. 네. 워낙 둘 다 각자 가진 힘과 매력이 강해서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 작품을 만나지 못해 함께할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우민호 감독의 적극적인 구애로 이번에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웹툰에 없었던 우장훈이라는 인물을 만든 것도 오로지 조승우를 섭외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조승우는 검사란 인물 왠지 자신이 없다 이러면서 세 번이나 출연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데다가 작품 선구안이 좋았던 이병헌이 먼저 출연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합류하게 됐죠. 결과적으로 둘의 만남은 어떤 신이 내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둘 다 개성 강한 매력과 구멍 없는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둘이 이렇게 동시에 캐스팅되지 않았다면 내부자들의 오늘의 성공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내공으로 서로 개선 없는 연기를 펼쳤은 만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했던 게 내부자들이 가진 어떤 날것의 힘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병헌 씨, 조승우 씨의 조합으로 사실 흥행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이 뚜껑을 딱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이병헌 씨가 이른바 이 동영상 루머, 이 협박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중으로부터 사생활에 대한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작품 성적도 좀 안 좋았고 이번 내부자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있었죠. 네, 작품이 관객으로부터 외면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병헌 씨는 사생활 문제로 인한 어떤 논란이 완전히 잠잠해지기 전에 개봉한 영화가 내부자들의 어떤 전작이자 지난 8월 개봉한 한국영화 협력 카레기어였습니다. 제작비 120억, 손익분기 좀 무려 350만 명에 달했는데요. 네. 43만 명에 그치면서 정말 흥행 참패를 겪었습니다. 이병헌은 지난 2012년 개봉에 1,232만 명의 관객을 안겨준 광해 왕이 된 남자 이후 주연 배우로 어떤 출연한 작품에서 이렇다 흥행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지난해 4월 내부자들 출연을 일찌감치 확정 지었지만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병헌은 내부자들을 통해 사생활 논란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믿었던 형이자 종합 일간지 논설 주간인 이강희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어떤 점차 변화하는 입체적인 캐릭터인 안상구를 밀도감 있게 그려냈는데요. 역시 연기는 이병헌이다 이런 반응이 주를 이룰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휘날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관객의 어떤 덤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부자들 이제 막 일주일 정도를 넘긴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흥행 성적이 어디까지 나올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네네. 내부자들은 어떤 부패한 권력에 대한 응징과 어떤 통쾌한 그런 저항으로 올해 1341만 명을 불러모은 베테랑과도 약간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베테랑이 평단의 예상을 뒤엎고 암살이란 높은 벽을 뚫어 역대 흥행 3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부자들의 뒷심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흥행 속도라면 높은 기록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물론 분량이 90분 정도 잘리면서 사건의 흐름이 비약적으로 그려졌다라는 혹평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앞으로도 기대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한국 영화 흥행 작품은 1위가 818명을 모은 친구, 2위는 617만 명을 기록한 아저씨, 3위가 568만 명의 빛나는 타짜인데요. 내부자들이 연일 청소년 관람불가 역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서 흥행 신기록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흥행킹 박보영이 출연하는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와 국민 첫사랑이죠. 수지가 열연한 도리화가가 오늘 25일 나란히 개봉이라 내부자들이 어떤 흥행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흥행세를 보이고 있는 영화 내부자들. 11월 극장가는 물론 잠시 침체돼 있던 한국 영화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소식 해럴드팝 김은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